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 나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Degan as always. 여러분, 오늘은 10월 5일 가고 금요일입니다. Everyone, it is October 5th and Friday, everyone.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나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다들 또 설레시는 분도 지금 강의 안 보시고 나가서 이렇게 한잔 호쩍호쩍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든지 오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이제 오후에 저는 이제 혼자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한 개 보고 왔어요. 그래서 Taken 2라는 영화를 봤어요. So I saw a movie Taken 2. Haven't seen the first one yet. 첫 편은 안 봤는데 뭐 워낙 그게 액션 씬도 많고 재밌다 해서 봤었거든요. And honestly speaking, I think it's a great movie just to kill time. I mean, there wasn't any lessons. There wasn't any lessons. It was just for fun.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뭐 어떤 교훈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얻을 만한 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엔터테이닝한 무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팍팍팍 뭐 손으로 다 막아내고 한 방 쏘면 아들 다 죽어보고 지는 맞아도 안 죽고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뭔 리암슨 씨였나? 하여튼 되게 그 유명한 액션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냥 한 시간 반이었어요. 한 시간 반짜리였는데 90분짜리였는데 그냥 뭐 나름 그냥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같아요. 왜냐면 1편을 안 봤어도 그냥 재밌게 봤으니까요. 흥미거리 위주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Anyways, 여러분도 오늘 다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꾸물이했었는데 오는 길에 좀 집에 오는 길에 좀 날씨가 꾸물이했었거든요. I mean, it was overcast. It was a little bit overcast when I was on my way back home. But 뭐 비는 안 왔고요. It didn't rain though. 내일도 뭐 비온다는 주말에도 별로 비온다는 말은 없었었거든요. 비온다는 말 없었으니까네. 뭐 어쨌든간에 주말 또 다들 잘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또 서울 갔다 와야겠죠. 오프라인 강의 열심히 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였던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였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야 들리기 전에 네한테 전화부터 해라. 전화 좀 해라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영어를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그죠? Call me before you come over. Call me before you come over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표현이 있었죠. Expression이 있었죠. 그래서 call me. 네네 전화해라. 언제요? Before 문장이기 전에 before you come over. Come over 자체가 들리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before you come over. 네가 들리기 before 전에 call me 네네 전화해라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많은 분들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뭐 제일놈님께서 answer before I question again. 또 묻기 전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또 되게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그 경차로 할 것 같고요. 경차로 해갖고 무이자 할부는 좀 제가 그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36개월에서 좀 저리 할부로 해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머리가 자꾸 꼬여가지고 그죠? 하게 되면 제가 인증샷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강의 찍어볼까요? 웃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자 숙제 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이게 날씨가 참 그 뭐로 요새 참 날씨가 빈덕끝이잖아요. 빈덕끝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노 목 좀 아프신 분도 많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되게 말을 많이 하다 보이겠네. 좀 목이 좀 목을 좀 되게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편이죠. 그래서 요럴 때 좀 이렇게 귀찮은 거, 좀 이렇게 번거로운 것도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잘 이렇게 목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 뭐라고, 아, 갑자기 까먹었다. 그 뭐라 그러지? 영어로 thermos 거든요. 아,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요. 한글이 생각이 안 나요. thermos. 그죠? 보온병. 아우, 정신머리. 보온병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보온병에다가 이렇게 뜨신 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댕기시잖아요. 뭐 커피 넣어가지고 댕기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 보온병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는데 보온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어로 thermo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발음 먼저 들려드리면요. 원어민 친구가 말해줄 거야. 말해봐요. thermos. 뭐라고요? thermos. 그죠? thermo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게 보온병이라는 게 들어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은 보온병 챙겨가는 거, 보온병 챙겨가는 거 까먹지 마라 정도. 보온병 가져가는 거 잊지 마라래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학교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회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학교라고 일단은 좀 초점을 맞춰서 보온병 챙겨가는 거 잊지 마라 학교 갈때 정도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냐면요, 대건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o school.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o school. 만약에 회사라면요.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o work.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o school. To work.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제가 처음에 이해하셨냐면은 Don't forget으로 시작을 했어요. Don't forget. Forget 자체, F-O-R-G-E-T 자체가 forget 자체가 forget something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뭔가를 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Don't forget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잊지 마세요라는 게 되겠죠. 뭐 하는 것을요? 곧바로 뒤에 to 부정사를 뒤에 목적으로 받았는데요. To bring을 썼거든요. 그래서 bring 자체가 B-R-I-N-G 자체가 bring 자체가 가지고 오다라는 뜻도 있고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 있죠. Of course it depends on the context. 그 이제 그 문맥에 따라 맞춰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지고 가다 정도의 뉘앙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bring 가져가는 거 뭐를요? 그 다음에 오늘 단어 your 당신의 Y-O-U-R 당신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thermos T-H-E-R 수, 그 수사슴 스프 그렇죠. Smith-y 이런 것처럼 그 TH 발음 넣어서 thermos라는 단어를 오늘 핵심 단어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R, M-O-S가 될 텐데 이게 thermos도 아니고 그냥 thermos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거든요. 수사슴, thermos 이렇게요. 그래서 thermos 자체가 여러분 보온병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your thermos는 말 그대로 네 보온병이 되겠죠. 그래서 to bring your thermos까지 한 덩어리 하게 되면은 네 보온병 챙겨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Don't forget, 까먹지 마라. 합심에는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보온병 챙겨가는 거 까먹지 마라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에 뭐 이렇게 학교라고 하시려면은 장소, 그 방향 써서 전치사 쓰셔갖고 to school 이렇게 하시면 될 테고 뭐 그 다음에 회사 하시려면 to work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곧바로 제가 그 다이얼로그 먼저 한번 제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어쨌든 거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he dialogue. 잘 들어보세요. 아이고 야, 얘 대근아, 네 목이 고파 보이거든. 네 목 지금 좀 어떻노? 아이, sweetie. 그 뭐 이제 그 애기들이나 이제 애들한테 sweetie라고 말하죠. Sweetie, how is your throat now? How's your throat now? How is your throat now? How's your throat now? 발음 좀 어렵죠? 네 목 좀 어떻노? 여기서 목은 이 밖에 목을 말한 게 아니고 안에 목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It's still sore a little. It's still sore a little. It is still sore a little. 아직도 좀 이렇게 sore 아파요라고 하이께네. 엄마가 아이고 안 됐기도 poor you 안 됐기도 이놈아. Hey,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o school. 학교 갈 때 있다가 학교에 돼 있다가 네 그 보온병 챙겨가는 거 까먹지 마래. 뭐 가면 당연히 야가 thanks mom 이렇게 하면 전 오늘 이렇게 하면 다이얼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남편분이 아프시다면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o work. 그럼 뭐 거기 뒤에도 당연히 thanks sweetie 이런 식으로 thanks honey 이런 식으로 또 뒤에 또 다른 약간 다르게 또 이렇게 그 response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좀 감이 오시나요? 곧바로 덩거리 짜서 한번 해볼겠는데요. 잘 들어보시면요. 까먹지 마라. Don't forget 뭐뭐 하는 것을요. 네 보온병 챙기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To bring your thermos 까먹지 마래. Don't forget 뭐를요. 네 보온병 챙겨가는 거 말이래. To bring your thermos. 합치면은요.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Thermos. 수사슴. Smith-y. 이게 참, 그, 선지적 안 되시는 분이 있나봐요. 또 뭐 있었더라, 그때? 뭐 있었는데?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의 뉴스. 뭐, 좀, anyways, 까먹었어요. Just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시고요. Never mind. It was nothing. Anyways, 포인트는 그 TH 발음. Thermos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발음 팁도 드리면은, don't forget 하실 때, don't forget.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럼 뭐 뽀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뽀개는 게 아니죠. 그래서, don't forget 하실 때, F-O-R-G-E-T잖아요. 그래서, F 사운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술 다 하시면 안 됩니다. Forget. Forget. 느낌이 다르죠? forget가 아니고 forget. 근데 앞에 돈도 돈 이렇게 이름줄로 하락하지 마시고 don't. 아우 날씨가 왜 이래 더운겨. 이 느낌으로 don't. 그죠? 대건씨 오늘 대건씨 방 되게 더운 것 같아요. don't. 그래서 don't forget. don't forget. 감오시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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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don't forget. don't forget. 이렇게 한 번에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투부정사는 일단 그 대체적으로 발음이 안 느껴요. 그래서 to bring 뒤에 강세가 들어가고 to bring이 강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to bring your thermos까지 THER이니까 thermos. thermos가 아니고요. thir. th 무조건 편내미시고 그냥 발음 내뱉어 주시면 돼요. thermos. thermos도 아니고 thermos. thermos입니다. thermos. to bring your thermos. bring 하실 때도 여러분 알사운드 있잖아요. 이놈아는 bring이 아니고요. bring. 약간 다르죠? 이 알사운드가 ring. 손에 끼는 거 이게 ring이라 그러지, ring이라고 하잖아요. ring. 그래서 bring. 오늘은 좀 드립이 약한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드링이 아니라, bring이 아니라는 거니까 bring. 그건 이제 bling. 뭔가 이제 우리말로 왜 콩글리시는 bling 하다, 그건 반짝반짝거리다, 그건 bling이고요. 이건 bring이잖아요. 그래서 to bring, to는 거의 안 느껴요. to bring your thermos. to bring your thermos. 그래서, 대신, 오늘 방에 왜 이래?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don't forget. 까먹지 마세요. 뭐를요? 잊지 마세요. 뭐를요? 네 그 보온병 챙겨가는 거, 가져가는 거. to bring your thermos. 이렇게 발음 팁 드린 거 꼭 잡아가시면서 여러분 톤 여러분 야무지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잉? 오늘 이거 검은 옷 안 입어갖고 이거 밑에 잘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검은 옷 안 입어갖고. anyways. 갑니다! 검은 간 김에 그때 제가 이거 텀블러죠. 요거 그때 카누 그건데요. 이거 텀블러 사면은 커피를 그때 치식해주는 행사. 요거 그때 사가지고 참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텀블 좋더라고요. Anyways, 자, now is your turn, everyone. 여러분 턴입니다. 한번 야무지게 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don't이 아니라 그죠? don't. 방에 왜 이래 더운겨? 오늘 날씨 왜 이래 더운겨? don't forget. 자, 갑니다. 여러분 턴으로 갑니다. 내가 니 그래? 니 아직도 목 아프다고? 아이고, 야, 예. 그 왜 이런, 내가 있다니까, 보온병에다 뜨신 물 내가 일단 넣어놨거든. 그게 있다니까. 까먹지 마래. 까먹지 마라. 잊지 마래. 자, 뭐를요? 니 보온병 가져가는 거 말이래. 아이고, 야, 예, 아직도 목이 아파갖고, 그래도 목 아픈데, 그래도 이게 뜨신 물이 좋다 카더라잉. 까먹지 마래. 뭐를요? 니 보온병 갖고 가는 거 말이시다. 발음 신경 쓰시면서요. One last time. 한 번만 더 합니다잉. 까먹지 마서. 뭐를요? 니 보온병 챙겨가는 거 말이시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그죠? 까먹지 마래. Don't forget. 뭐를요? 니 보온병. thermos 챙겨가는 거 말이래. to bring your thermos.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처음에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렵고 아리까리 하시면은 속도 빨리 내다하지 마시고요. 지금 천천히 하셔도 되겠기에 최대한 신경 쓰셔서 이렇게 액센트랑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 타는 거 연습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속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이렇게 하시면 빨리 나름대로 속도 하신다고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잉? 우리가 지금 연습한 영어를 잘 모아있기는 같이 배우고 연습하는 거지 잘하면은 이 동영상 보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잉?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동영상 또 보시고 또 이렇게 강의 그 팟캐스트로 들으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좀 더 즐거운 강의 그리고 즐거운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rmos 되게 좋지 않아요? 보온병이란 단어. 저도 이거 처음에 미디어에서 딱 thermos라는 거 그림이랑 같이 이제 연상하더라고요. thermos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thermos 얘기 나와. thermos가 뭐지? 싶어서 검색을 해볼게. 아, 저게 보온병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절대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생활 밀접형인 단어부터 먼저 외우시면은 절대로 그건 안 까먹을 것 같고 또 좀 더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ermos 절대 안 까먹으실 것 같아요. 즐겁게 잡아가세요.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don't forget to bring your thermos. 목, 왜 가져갔었죠? 그죠? 목이 아파 있겠네. 내가 뜨신 물 부어놨다. 아니면 뭐 차 좋은 거, 목이 좋은 거 차 넣어놨다. 챙겨가라. 이런 식으로 또 다이얼로그 살짝씩 응용하셔서 다이얼로그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보셔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죠잉?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and it's from 대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in the meantime. Bye bye.